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그 죄인의 죄가 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인이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참 형상,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절에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쉽게 말씀만 드리면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사람을 죄로부터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인을 대신하는 흠없는 속죄제물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흠없는 속죄제물, 이 어린 양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대승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제를 드릴 때 죄인이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죄인의 죄가 속죄제물에게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제물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안수를 받게 될 때 그 죄인의 죄를 떠 맞는 것이죠. 예, 그거를 담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음에 이르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었다. 이제 내가 죄에서 구원 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자가 뭡니까? 이 한자로 오를 의자예요. 자, 요 위에 보니까 오를 의자의 윗부분이 뭘 얘기하죠?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양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있는 단어는 뭡니까? 예, 그거는 나아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알고 믿을 때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 아까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다가 발랐죠. 도말에 했습니다. 그 의미를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대적 안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기록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기록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 죄와 죄책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우다는 말을 우리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죄를 도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번제단의 뿔에 철필로 그 죄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속죄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름으로써 죄를 가리듯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죄책이 기록된 증서를 도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지우시고 뭐까지 하셨어요? 제하여 버리사
그 죄와 죄책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얼마만큼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직 한 번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드려진 이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됐습니까? 영원한 제사가 됐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한 번 십자가에 흘려짐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속죄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이나 성전에는 없는 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성막과 성전에는 의자가 없을까요? 예,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막에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속죄 제사가 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자에 앉아서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직 자기의 피로 죄를 위하여 한 번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한 번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는데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의 부끄러운 죄를 다 아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학생이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염려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운 죄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아시냐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8장 12절을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속죄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내놨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이 속죄 제물이 됐던 그 짐승의 육체는 어디에서 불사릅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속죄제물의 기름은 치에서 번제단에서 태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죄제물 전부는 어디에 가서 불살랐습니까?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심으로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하시되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만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피로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